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기념품으로 대구 30년사 책자를 준비하였습니다. 지난 1997년도에 이 대구 30년사가 작성이 되었습니다. 그러나 그 시점에 출판되지 못했습니다. 그 원고를 오늘 단행본으로 만들어서 여러분께 기념품으로 전하고자 합니다. 나가시면서 한 분씩 가져가시고 또 좋은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. 이제 모든 행사를 끝내려고 합니다. 오늘 같이 해주신 선배님, 후배님, 그리고 동료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같은 마음으로 성원하고 계실 모든 대우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오늘 행사를 모두 마무리하면서 대우가족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.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.
또 뭐 정부의 도전 받는다. 정부가 매일 지정 협의장에 그때 가서도 그런 것까지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이게. 앞으로 뭐 복지사 한다고 해서 뭐 훨씬 모으고 다 올라가는데 정부의 예산이 청년 실업자를 부지하면서 하는 거는 힘들 거란 말이야. 그러니까 당신들이 20년을 해서 20년 살아가는 사람들, 후배들이라도 그런 것이 되는 걸 보고 과연 대우가 앞으로 바라보고 우리 대우의 것이 이어가는 그런 회사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내가 그때가 뭐 다 틀어서라도 가족하고 애들 다 불러서 내 세계연구의 음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걸 할 겁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왕 시작했으면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래도 오늘 대회를 보지 말고 20년 돈을 보고 그런 대회를 한번 했어주는 것 같습니다. 그래가지고 회사가 커지고 돈 벌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도 나이를 봐서 그렇고 모든 게 정말로 봉사해야 될 때라고 보입니다.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잘 해주는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